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예슬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 만큼 많이 따뜻해진 날씨로 3월이 찾아왔네요. 카라멜 클래식의 음악들로 따뜻해진 봄의 기운 더 많이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첫 곡 바하 무반주 첼로 조곡 4번의 불회입니다.
여러분, 탱고 좋아하시나요? 탱고라는 말에는 멈추지 않는 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탱고는 강렬한 끌림이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피아졸라의 망각은 다양한 종류의 악기로 연주가 됐는데 오늘 저희는 정열적이지만 애절한 소리를 내는 반도네온과 낭만적인 색을 더 짙고 깊게 그려내는 기타의 듀오 연주로 들어보실게요.
인상주의 음악은 색채, 색조, 질감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인상주의 미술과 비슷하게 음악의 음색, 흐름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음악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유연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그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이 많이 묻어나오는 곡 들어볼게요. 드뷔시의 영상 1번 중 물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저는 드뷔시의 영상집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 중에서 지금 들으실 물에 비친 그림자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일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울 때 들었던 음악이기도 하고 또 음악 시간에 독일 가곡 부를 때 많이 불러서 귀에 굉장히 익은 곡입니다. 듀오 바이올린의 연주로 들어볼게요. 이히 리베 디히. 봄이 오면 다들 무엇을 계획하세요? 저는 봄이 오니까 나들이도 가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싶고 그렇네요. 피아졸라가 만든 부에노스 아이레스 4개 중 봄은 그 기분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포엔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봄의 기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해드릴게요. 3월 18일 월요일 8시 연남동 브레드랩에서 7연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이재희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멋진 음악 선물해 주실 거예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마지막 곡은 기분 좋은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아지 왈츠 들으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